이번에 이 ACL이라는 이런 좋은 기회에 또 다시 복귀하게 되어서 상당히 뭐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 내일은 준비가 지금 상당히 지금 잘 되고 있고 특히 또 내일 경기에서 아마 우리가 준비한 것은 우리 선수들이 정말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잘 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도 내일 있을 경기가 제 대기전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해서 승리 가져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는데 정상적인 스케줄로 경기가 진행되었더라면 우리가 조금 유리하지 않나 싶은데 연기가 되어서 좀 아쉬웠다고 생각했었고 아드리아노와 이런 저희 한성기, 한철이라는 선수를 이렇게 영입을 하게 됐는데 상당히 지금 그 친구들의 장점이 기존에 있는 친구들하고 좀 약간 개개인 성향들이 틀립니다. 그 또는 지역에서 이런 다양성이 조금 뭐 좀 좀 플러스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게 생각이 짓고 기존 선수들과 지금 상당히 지금 호흡도 잘 맞고 있고 아드리아노와 지금 한성규 이 두 선수는 경기를 조금 소화를 하고 난 뒤에는 아마 본인들이 경기를 충분히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. 우리가 쉽게 방심해서는 안 될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우리가 역습에 대한 그런 뭐 대변 훈련을 통해서 좀 진행을 했고 그렇다고 역습이 두려워서 우리가 홈 첫 경기 안방에서 우리가 뒤로 물러서서 우리가 공간을 활용하는 그런 패턴은 가지고 싶진 않습니다. 올해 목표는 저와 선수들이 한 약속은 정말 지난해보다 좀 더 발전된 모습, 물론 개인과 팀, 그걸 기대를 하고 있고 아마 지난해보다는 조금 더 다양한 경기 운영으로 좀 접근을 하고 싶고 한 시즌을 바라보면서 정말 좀 결과도 중요하지만 내용 면에서도 좀 알찬 그런 축구를 하고 싶은 게 제 생각입니다. 지난해 올해 이 기대 이상으로 성장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친구들이 많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. 물론 저도 시야를 넓혀서 그 친구들에게 기회를 줘야 되고 또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지금 기존에 이 저희 팀의 중심 축을 이룬 친구들의 또 그런 좋은 면을 또 보면서 어느 시기에 그 젊은 친구들이 투입이 됐을 때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걸 하나라도 더 보여주는 게 우선이지 않나 싶고 지금 상당히 팀은 내부적으로 이 건강하게 지금 잘 적절한 세대 교체를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.